자, 드디어 끝판왕 섭외했습니다. 70강 맥강의 각성 불사 갤리두스죠. 가보도록 하시죠. 가가오. 자, 스펙 미쳤죠. 장비는 상적증의 방무, 피격의 상저 섞었고요. 각성 불사의 각성 천상의 도전이죠. 피해 면역의 도발. 그리고 보석은 각계 피로 감소랑 상저, 그리고 각계증 이렇게 했죠. 잠재는 댐감의 딜봉으로 해봤습니다. 자, 가볼 덱은 갤리두스 혼자입니다. 1대5구요. 매드무비 한번 가봐야죠. 가보도록 하시죠. 자, 1대5. 와, 지난번에 연희에 이어서 갤리두스 한번 가보는데요. 자, 얘도 각성 스킬이 무한이기 때문에 1대5 약간 좀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구요. 자, 초반에 평타, 뭐, 그리고 스킬 한번 막을 수 있죠. 자, 바로 스킬. 자, 빙결 상적증에, 네, 이렇게 좀 연지까지 했기 때문에 빙결이 좀 잘 걸리긴 하는데요. 압출만 걸려버리네. 자, 턴감의 나라. 자, 피가 깎일수록 오히려 세집니다. 상대가 강력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면. 어우, 야, 근데 너무 강한데요? 예? 원샷 난다고요? 어? 하지만 지금부터, 윙! 시작입니다. 네. 와우, 제 데미지. 각대를 나왔기 때문에 지금이 진짜예요. 바로 가보죠. 각성 스킬. 각성 스킬이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조율이 안 돌아오는 모습. 와우. 자, 빙결까지도 걸 수 있고 파괴 한번 털었는데요. 한번 더 해골. 와, 빙결 걸어놓은 이후에는 무야 같은 거 무시하고 데미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네, 확정적으로 죽일 수 있습니다. 어, 연이네. 한번 더 스킬. 오, 좋은데요. 연이 빙결 걸렸는데 툭치면 죽어요. 자, 연이 안 때렸고 까비. 와, 줄 다 쓸어줍니다. 자, 연지로 수면까지도 가능한데 안 되고요. 자, 또 스킬. 왜 계속 우리가 스킬 쓰지? 뭐지? 자, 와, 난리 났습니다. 자, 또 각성 스킬 또 들어왔고요. 나라. 자, 반피. 이제 상대 스킬 쓰네. 지금 각성 스킬 쓰면은 프레이어 잡을 수 있고요. 통감만 쓰면 쟤도 잡을 수 있는데 엔티도 태굴. 우와, 와, 역시 1대5 정석. 야, 갤리두스죠. 자, 오히려 지금 상대 각성 게이지를 올려서 지금 약간 맞겠다. 예, 3억 지금 맞겠다. 약간 그런 느낌. 맞아도 됩니다. 네, 한 번 더 부활 있거든요. 사망. 신기감. 어우, 자, 이게 좀 약점이긴 한데 잠시 후에, 20초 후에 넌 죽었다. 자, 턴감 왔죠. 마지막 4턴감 쓰면서 엔티 한 방에 잡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 와우, 역시 갤리두스. 자, 한번 더 가보죠. 이번 상대 주다스랑 레긴 있는데 앞줄에 아일린도 있네요. 자, 저대 1티어 덱인데 일단은 관통의 진붕. 자, 바로 죽진 않겠죠. 와, 진짜 세네. 일단 각성 스킬 먼저 갑니다. 이번에도 딜봉 상태 대굴. 빠, 네, 초반에 연세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자, 빙결만 걸어도 이득. 와, 뭐야, 3빙결 좋은데. 오, 죽었네. 자, 벌써 한번 잡고. 야, 시작부터 연세 좋습니다. 야, 좋은데. 아, 근데 체력 변경. 아, 자, 조율이 안 돌아왔기 때문에 피 변경 맞았고. 나라. 자, 그래도 아직 살고 있긴 한데 씩 좀 위태위태한 상황. 아, 생감. 이렇게 되면 일단 각대를 빠지거든요. 와, 근데 이거 조율이 일단은 키기가 쉽지가 않네. 각성 스킬 위주로 많이 나가니까. 자, 펀트 또 맞고 또 유닛 스킬 또 맞습니다. 자, 계속 맞아야 돼요. 또 후반에 주다스까지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효과 공격 이런 것도 좀 나가줘야 되는데 스킬 잡기는 쉽진 않으니까요. 자, 한 번 더 빙결. 네, 자, 이번에 일단 레깅 잡나요? 와, 일단 레깅 잡았고 다시 한번 빙결. 와, 올 빙결. 자, 근데 하지만 나락 쓰면서 상대 스킬 쓰죠, 파이. 지금 연쇄 각도 지금 깔끔하긴 하거든요. 네, 연이 때리면서 가능할 것 같고. 와, 스킬이 무한인 게 확실히 좀 좋습니다. 개굴. 아, 연쇄한데도 빙결도 잘 걸리고 연지의 내 상적증 무기. 야, 요거 한번 해봤는데 괜찮긴 하네, 의외로. 자, 빙결. 야, 계속 걸립니다, 빙결. 와, 평타 치면서 잡아줬고 위스킬 쓰면서 아일린까지 잡을 수 있죠, 이러면. 야, 이거 설계 괜찮은데, 세팅.
오, 내가 해놓고 내가 놀라네. 네. 자, 1대1. 자, 딜 안 나오죠. 딜 안 나와요, 절대. 또 빙결 걸고, 맞아, 평타로 마무리. 깔끔하게 가보죠. 그렇지. 퇴골. 와, 주다스 마무리 해줍니다. 네, 요번에는 주다스랑 미스트 있는데, 주다스 맥강. 자, 미스트도 유지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와, 좀 고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상대가 빡세요. 네, 지금 녹화는 월요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들이 셉니다. 자, 핑결부터. 지금 핑결은 잘 걸리는 모습 봤죠? 와, 이번 상대를 안 걸립니다. 하나밖에 안 걸리네, 핑결. 쉿. 자, 통감 되죠, 이러면. 나라까지. 오, 아파요. 자, 연이 공격. 오, 체력 많이 까지고. 네, 딜뽕 되긴 하지만. 네, 이걸로 일단 연쇄 가능할까? 대굴. 뿌악. 가능할까요? 초반이라. 야, 가능합니다. 파이 덕분이죠. 파이 빙글 걸어놔서. 자, 한 번 더. 때가리 날려주고, 빙결. 아, 앞줄만 빙결. 에? 데미지 왜 이래, 미스트. 자, 신계감. 이거 체력 변경도 신경 써야 되거든요. 이거 신화 게이지 계속 채. 감소 좀 아프고. 네. 자, 하지만 위스키 쓰면서 일단 다시 한번 조율 올립니다. 야, 좋아요. 이러면 이제 피 변경은 안 되고요. 앞줄 일단 쓸어줬고, 파이 잡은 거 좀 큰데. 상대 데미지 많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상태 이상 좀 조심해야 되는데. 자, 걸려도 지금 연지로 일단 풀 수 있긴 해요. 네, 아, 걸리는데요. 와, 이게 걸리네. 자, 풀어야죠. 띠용. 오, 좋고, 각성 스킬. 와, 이게 일단 미스트 제거하고 주다스랑 1대1 해야 되는데. 자, 연쇄가 안 나오죠. 아, 다이 안 죽습니다. 오, 효과 공격 뭐야. 아태굴 뽀악. 아, 하지만 안 죽어요. 야, 이거 각성 스킬. 오, 약하네. 자, 괜찮네요. 오, 아, 근데 효과 공격 아픈데. 야,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좋아요. 이거 씨. 일단 잡아야 됩니다. 뭐든 잡아야 돼요. 자, 일단, 오, 다이아 일단 잡았고. 저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스트, 와. 미스트 분명히 또 부활할 거 아니야. 주다스도 마찬가지. 자, 우리 체력 계속 까지고 있고. 자, 이거 상대 무효 때문에 안 죽죠. 오히려 반격만 맞았고. 자, 스킬 왔네요. 각성 스킬. 빙결 좀 걸려주면 좋은데. 태골 뽀악. 쟤네 둘이, 와, 진짜, 와, 일단 미스트 잡았습니다. 어, 미스트 부활 없네. 억, 쇠죠. 자, 다시 1대1. 이번에는 좀, 오, 아, 근데 지금은 스킬 아니라 평타가 더 좋았는데, 빙글 상태라. 살짝 아쉽구요. 주다 스킬 많을 겁니다. 아, 우리 지금 피가 없네. 좀 위기. 자, 위기에요, 위기. 상대 만능형이 없기 때문에 데미지는 안 나오는데, 평타는 확실히 데미지 나오고. 자, 효과 공격 퇴굴. 빡, 제발, 1초. 오우, 이야, 이거. 자, 스킬 이후에 각성 스킬도 지금 바로 가능할 거로 보이거든요? 네, 각성 스킬 바로 가능하죠. 아, 하지만 상대. 아이고, 각대라 결국 빠졌고요. 1대1. 이제 진짜 마지막 부하, 양쪽 다. 어우, 데미지 안 막히긴 하지만. 자, 이게 지금 평타 치고 각성 스킬이 다시 한번 왔네요. 허씨. 근데 피가 좀 많이 까져서. 빙결 걸고 효과 공격. 와, 고개 베스트입니다. 오, 아니면 좀 비빌 수 있어요. 효과 공격. 퇴굴, 야! 뿌아! 미쳤어요. 갤리두스. 자, 막판 가보죠. 이번 상대도 레긴이랑 주다스 벨진데. 자, 앞줄에 연희의 아일린까지. 오, 관통 공격 바로 들어옵니다. 상대 레깅 맥강인데. 설마 터지나? 와, 터질 뻔했어요. 터지진 않았고. 앞줄. 각성 스킬, 대굴. 빡. 자, 역시나 빙결. 빙결 걸면 개이득인데. 이야, 걸었어요. 4빙결 좋습니다. 오? 오. 쉿. 자, 지금 아일린, 연희만 스킬 쓸 수 있거든요. 연이 생감. 아, 근데 이게 지금 생명력이 별로 없는 상태라.
맞으면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와, 살았네. 이야, 살았어요. 한 번 더 빙결. 좋아요. 이렇게 하고 아일린 잡은 이후에 위스키 쓰면 아일린 바로 죽이거든요. 바로 좀비 돼서. 어, 아니네. 뭐야. 아, 걷는 효과. 저 파이가 스킬. 지금 각성 스킬 왔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아, 자, 턴과 빠집니다. 까비. 자, 그래도 괜찮아요. 일단 다시 잡아보죠. 연이 못 잡았고, 빨리 좀비. 일단 레긴을 잡았네요. 나라. 와, 빙결 때문에 상대 딜러 묶은 거. 와, 이게 좀 크네. 좋은데. 자, 연지 쓰고, 각성 스킬. 다 잡을 수도 있습니다. 주다스 빼고, 대굴. 와, 어, 안 되겠네. 안 돼요. 네, 와, 4빙결. 지렸고. 효과 옮겨. 오우, 찰지게 칩니다. 자, 근데 아일린. 아, 아까 잡았어야 되는데. 조금만 이따가 잡죠. 다시 한번 빙결. 매지덱이야? 빙결 오지게 거네. 야, 좋습니다. 3빙결. 자, 각성 스킬 왔고. 어, 이거 좋은데? 아니, 이거 상적증 하나 딱 끼고 연지. 어, 이거 좋은데요? 어, 이거 상대 정신 못 차리네. 자, 또 빙결. 태굴. 와, 좋아요. 이거, 그러면은 상대 스킬 못 쓰면 우리 평타 나갈 거거든요? 그렇지. 자, 이렇게 하고 상대 각계감 쓰네. 이거 이득입니다. 저 위스키 쓰면서 아일린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각대랄 든든하고요. 까지지도 않네. 주다스 이제야 좀 스킬 써보는데 보니까 팀원 다 주고 있고요. 1대1 만듭니다. 와, 효과 옮겨. 때가리. 난 죽었네, 까비. 커러. 자, 평타 효과 공격 나가야죠. 때가리 찍어줍니다. 자, 부활 효과 공격, 효과 공격, 제발 효과 공격, 효과 공격. 와, 때가리 각성 불사 겔리두스. 네, 오늘은 겔리두스를 활용한 1대5 결투장 진행해 봤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안녕.